하이여러분부릅니다자여러분들오늘은요제가저번에바로이든이누나기억하시나요이든이누나랑얘기를하다보니까굉장히좋은일을하고계시더라고요길거리에버려지거나키우다가버려지거나아픈그런유기묘들이랑동물들을데리고와서보살피고있었는데그친구들과함께이곳에서같이생활하고지내고있다고합니다여기카페거든요근데들어가서한번보여드리고어떤사연이있고아맞다육지거북이도기증을받았는데또산란도하고굉장히좀특이해가지고한번오게되었습니다들어가보면굉장히많은동물들이있는데한번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와여기는파주에위치해있어요특별한하루좋았습니다안녕하세요오안녕하세요오오오오따뜻해요우와진짜많다아이고야안녕 너표정이뭐야지금고양이여기한수십마리가있는것같네요지금은정확하게28마리있어요28마리요 이거봐봐읽자오야너진짜너보자마자딱생각난다너혹시코리아스트릿출신이니이친구가여기사열1등이에요덩치가애들은보통2만할텐데얘혼자2만원인데얘가막싸움나거나이러면가서말리고그런역할을하고있어서여기가약간좀평화로워어이구진짜그렇구나위험이있구나 지금여기보면은실제로여러분들아이고아이고고양이도나무에서아니캣타워에서떨어질때가있다더니방금떨어졌어요지금여기보면유기묘들이라고하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은제가봤을때는너무나다이쁜고양이들이거든요왜버리신겁니까여러분우와얘는엄청작다 너뭐야안녕어이구대답도해주는거야여아이는조금아픈것같은데요그친구가뒤쪽에계속끌어가지고상처가있어서그거건들지말라고원래넥타라를사용해야되는데너무충만해가지고여기그러면28마리가있다고하셨잖아요그럼진짜28마리가다유기묘였던거예요두마리빼고두마리빼고다유기묘예요이친구랑지금박스에숨고있는믿다가저친구랑만제가키우고있던친구고나머지애들은이제오픈하면하나둘씩보내겠어요아진짜로요너는잘은모르겠는데벵갈벵갈인가모르겠다하여튼특이하구나너는저만이쁜가요여러분여러분들도지금보면서이쁘죠야너어너찾았다너코리아스트릿출신이지아근데이든이누나님이든이누나네아그여기유기묘가많은데어떻게이렇게데려오시게된거예요경로애들이네이렇게갖다놓았거나아니면저희한테전화를주시거나아니면은아예대놓고손님들오셔가지고키우실래요라고하시는분들이좀많아요아지금좀대표적인애들이박스로들어와가지고저희우유먹여키웠는애들이우유먹여서새끼때온거예요네새끼때요저기지금발이짧은저고양이가네우유먹이고키웠던애랑그냥보내려고했는데사람들이길고양이라고안데리고가려고하는거나중에보고보니까다리가너무짧더라고요네그래서그분병원에서는아마쫓긴것같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아이고야오장하신호고양이네그이렇게두마리가아박스에버려져있었구나네처음네찍었을때구하자말자찍었을때가이때이친구가아까그조그만한애고여기친구가얘친구인데탯줄달린채로와가지고병원에가니까는지금나온지얼마안됐을것같다이래서제새벽을이렇게좀갈아가지고네네근데커서는좀쌩까더라고요저를 얘는아파서데리고가실래요이러길래아제가데리고갈게요근데얘뭐혈통이좋으니까100만원내놓으세요이러길래아진짜요아일단살리고봐야겠다이러고100만원결제하고데리고왔어요와숨겨도수컷이라고했는데암컷이고이친구입원을했는데도불구하고계속천식이남아있어서엎드려서잘못자요계속앉아서그릉그릉그리고기침하고지금많이말랐네요얘가살이잘안쪄요먹어도아프니까아이고아까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웃었는데 미안해. 너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무튼 이렇게 유기묘들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마리는 키우기 위해서 입양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에 동물들이 또 엄청 많아요. 저기 보면은 청금강이라 해야 되나? 이 친구도 혹시 유기된? 아니요, 이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직접 가지고 왔고 알에서 지금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에휴. 이러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물던데.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약을 많이 올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겁주려고 하는 행동은 있어요. 근데 선생님 한번 올려보실래요 여기? 선생님 올려보세요. 저 옛날에 단추를 똑딱똑딱 한 점은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왔는데 사실 그 고양이도 고양인데 얘도 기증받은 아이라면서요. 네. 동일음만. 네. 원래 좀 쪼만했을 때 키우기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두 마리 데려다 주셔가지고 키웠는데 네. 너무 커져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알을 낳더라고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 사이테스라 해서 국제멸종 위기 동물인데. 이게 번식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기증받아서 번식까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알이 어디 있어요? 오, 여기 통도 있네. 레오파드 개코도 있으신가 보다. 오! 오! 원래는 세 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저 친구가 이렇게 깔고 해가지고 깨졌고 이렇게 두 개. 세팅 엄청 잘하셨는데요? 온도도 적당한 것 같고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겁난 해보셨나요? 자, 한번 겁난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발생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겁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발생 안 한 것 같고 짝짓기는 많이 했나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막 쟤들 할 때 막 소리도 내는 거 알아요? 네. 막 한번 소리 내는데 진짜 손님들 많을 때 계속 그래가지고 우선은 짝짓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크기가 작아서 무정란일 수도 있고 초산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발생은 안 했어요. 핵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 핵이라는 게 좀 며칠 있으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세팅이 좋아서 이거 이대로 보관만 잘 하시면 온도 습도만 맞추면 부화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 동해르만이 계속 땅을 파면은 또 알을 또 낳을 수도 있겠네요. 아 뭐야, 이거 짝짓기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얘네들 한창 신혼일 때. 이 녀석들, 엉큼한 녀석들. 진짜 여기 동물이 많다 보니까 좀 볼게요. 넌 진짜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구나, 크리스티 개코. 뭐야?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우와. 귀엽죠? 얘도 말 되게 잘 듣네. 몸에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 아이도 혹시 유기 다람쥐? 네, 이 친구는 누가 키우시다가 뒷발가락이 좀 4개인가 정도 없어요. 3개인가 4개 잘려가지고 분양이 좀 힘든 것 같다 이래서 그럼 제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이래가지고. 진짜요? 후다닥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응치. 하나 먹어봐. 안 먹는다. 엄청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이고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거나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사육이 가능합니다. 이제 먹네. 딴 생각했었어? 어이구 눈알 터질 것 같다. 야, 하늘다람쥐 진짜 귀여워요. 아이 먹다 마네. 이 친구는 유기보다는 기증이 들어왔네. 방금 보셨나요? 점프해서 들어갔어. 아유 귀여워. 아이고 얼굴만 내는 건 뭔데. 도토리. 먹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먹는 척 오졌네. 아이고 페러시네 안녕. 우리나라에 있는 족제비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6위 되는 동물 또 이게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페럿인데 뭐 키우다가 6위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이쁘다고 해서 입양했다가 냄새 나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안녕.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리 강아지랑 똑같냐? 아 근데 요 아이가 조금 눈이 한쪽이 아파 보이네요. 이 친구가 꽃짝이라고 왼쪽 안구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호소에서 알랐어 직전에. 알았어. 조용. 내려놓을게. 아이 질투하느라. 이게 눈이 없는 게 눈이 아프고 나서 유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소에서 데려왔다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다 있네요. 여기 돼지도 있고 스컹크. 여기 산책 나왔어? 아이고야. 여기 산책 나왔어? 얘가 사람 진짜 좋아해요. 아 귀여워. 보여줘 델리. 야 머리 여기 묻었어. 얘는 색깔이 다르네. 연갈색 들어간. 쟤는 약간 저거 좀 강해요. 식탐이 좀 강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돼지가 있는데 근데 진짜 그냥 돼지예요. 얘네 그 미니 돼지인 거죠? 네, 얘들 미니 돼지라서 별로 안 크는 애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돼지들이 엄청나게 깔끔한 동물인 거 아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흙 목욕도 하고 깔끔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서 먹고 그런대요. 안녕 돼지야. 놀리는 거 아니야. 너 그 돼지잖아. 아 그리고 여기 귀여운 거 끝판왕이 또 있네요. 피카츄. 바로 친칠라입니다. 저 친구가 엄마고요. 네. 제가 아빠고 제가 딸이에요. 역시 청방직축이 이렇게 어려서 그렇구나. 여러분 친칠라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정말 새끼 때 엄청 귀엽거든요. 혹시 자다가 똥 싼 건가? 아 아빠 똥 싼 거 좀 보자. 진짜 엄청 크죠 이든이. 참고로 이든이 누나는 키가 170이 넘어요. 넘어요. 오 뭐야? 쟤 문 열고 들어갔네? 아 하우스 하는구나. 가서 기다려. 가고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옳지. 이렇게 해서 먹게 합니다. 우와. 야 역시 훈련사. 전직 훈련사. 자 그리고 이제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간식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간식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와 보이시나요? 와 이게 이들이 누나의 힘이에요. 어휴 왜 손 핥아주는 거야. 옛날에 길거리에서 어미 잃은 고양이 설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설기는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종종 옵니다. 우리 설기 어머님 사진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아, 내 거. 스트릿 출신이에요. 너도 코리아 스트릿 출신이니? 이거 내 거야. 아니 진짜 왜 몰려있냐고. 자 무튼 이렇게 우리 이두니 누나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유기묘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데려와서 같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료 광고는 아니지만 카페 이름이 뭐죠? 늘 1위 말에 있는 특별한 하루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하루 한 번씩 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면은 볼 아이들도 많고. 아 너 왜 그래? 너 우리 집 근처에서 왔어?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니?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